6월의 첫 주 애주가 방송입니다. 어제 지방선거가 있었죠. 다들 투표는 잘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이냐. 근데 하느님이 한 번도 대답해주지 않으셨대요. 10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도 당첨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은 정말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도대체 저는 왜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요. 드디어 하느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발, 제발 로또를 사라. 네,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죠. 내가 선택한 후보자가 당선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이날의 슬픈 일들을 만들지 말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건강하고 밝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애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다 김용주 스테파노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이제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여름 하면 뭐 시원한 해수욕도 생각나고 수박도 생각나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생각나지만 이 여름에 우리들의 주적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평년보다 좀 높은 기온 탓에 유독 모기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모기 퇴치법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피를 빠는 우리에게 와서 그 주둥이를 팍 우리 살로 파고드는 그 모기들은 산란기의 암컷입니다. 이 저희에게 뺏어간 그 피, 그 에너지로 알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피를 한번 주시면 수천 개의 알을 부화시키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절대 내주시면 안 됩니다. 이 암컷들은 산란기이기 때문에 수컷들을 피해 다니게 된대요. 그래서 수컷들의 날갯소리 주파수를 이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이걸 저도 들어봤는데 딱 키면 그 수컷 모기들이 날아다니는 그 앵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정말 수컷을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 암컷 모기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모기들은 특히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활동하는 특성이 있으니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모기는요, 체온이 높은 사람, 이거는 저희가 많이 체감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온도가 높은 사람과 그리고 피부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에 자주 씻어주면 씻으니까 체온도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 피부에 있는 부산물들이 이렇게 씻겨나가기 때문에 모기가 덜 공격한다고 하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땀이 많으신 분들은 모기의 주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기에 관련된 또 하나의 연구 결과. 모기를 유인하는 주 원인으로 밝혀진 건 바로 이산화탄소였습니다. 무려 50m 밖에서도 이 이산화탄소로 모기가 몰려든다고 하니까 운동을 하시는 중이나 특히 술을 마실 경우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숨을 쉴 때도 모기를 걱정해야 한다니 정말 무섭고요.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분은 따로 계시죠. 그분을 생각하면서 첫 곡을 들려드립니다. 더 스토리가 부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일 뻔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아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나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시어 항상 평안을 주 싶어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하네 순간마다 주님 말씀 새겨봅니다.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애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다 전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시아 청년대회 합창단을 이끌고 계시는 김진 대건 안드레 형제님과의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건 안드레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애주가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민동 성당 다니고 있는 김진 대건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사야 53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사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이사야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53은요. 네. 1999년도에 창단이 됐고 그다음에 대전교구 인준단체로서 이렇게 찬양사도로서 예, 열심히 노래봉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또 이사야 안에서도 오래 활동해 오셨지만 그 전부터 이제 본당에서도 뭐 성가대도 하시고 오래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찬양봉사 생활성가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나요? 언제부터라고 딱 기억은 안 나지만 학생 때부터 그냥 쭉 생활성가도 좋아하고 성가 부르기를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좋습니다. 이 여러 가지 찬양곡 중에서 뭐 또 각별히 좀 좋아하시는 곡이 어렸을 때부터 뭐 청소년 성가 시절부터 좋아하시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김태진 신부님 곡을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축제도 좋아하고요. 네. 올라와라도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 네.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김태현 신부님 곡을 가장 좋아하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네. 어, 이렇게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이번 아시아 청년 대회를 준비하게 되셨어요. 이 대회 안에서 이사야 53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어, 저희가 일단 뭐 매번 대전 청년 대회나 이렇게 그 한국 청년 대회라든가 교구 대표로 이렇게 항상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청년 대회도 대전 교구가 또 이렇게 주최하는 이만큼 네,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예, 뭐 미사 때 저희 노래 봉사하고 공연도 즐겁게 흥겹게 또 준비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아시아인들이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이사 직장님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아시아 한국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또 교황님께서 직접 집전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 미사의 특별한 성가대가 구성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가 한국 청년대회와 또 아시아 청년대회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폐막 미사가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아시아 청년대회 그 성가대와 그다음에 한국 청년대회 성가대가 연합으로 예, 폐막 미사는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인원이 많은 만큼 풍성하고 네. 더 좋은 예, 그런 노래 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그 총 인원이? 싱어만 지금 48명입니다. 아, 네, 굉장히 많은. 예. 네, 굉장히 빵빵이 될 텐데. 또 대전교구의 여러 팀들이 또 연합이 돼 있는 거죠. 2453을 제외하고도. 네, 네. 네, 한 몇 개 팀 정도가 같이 연합을. 예, 8개 팀이 연합이 됐고요. 네. 예, 뭐. 다 거론을 할까요? 네. 예. 뭐, 잘 아시는 아론 밴드. 네. 그 다음에, 이사야 53, 네. 작은 평화, 우루하. 네. 아나빔. 빌리부. 교구 노래 기도부. 네. 예. 뭐,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여러 팀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여러 팀들이 모여서 네.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아,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네. 시간 맞추는 게 가장, 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찌됐든 좀 날짜를 매주 뭐 매월 뭐 둘째 넷째 이렇게 정해서 하고는 있는데 네.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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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연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당연히 이제 연주 쪽과 보컬 쪽으로 나눠서 하고는 있는데요. 네. 연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예, 그렇게 미사 곡에 맞춰서 또 준비하고 네. 또 흥겨운 생활성과는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젊은이의 어떤 분위기를 살려서 네. 예, 그런 컨셉으로 이제 곡마다 컨셉을 맞춰서 연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또 외국 곡들을 또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네네. 또 어려우실 텐데 지난 네. 주말에 또 1박 2일 워크샵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시간이었나요? 네. 이제 외국 곡이 다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곡들이 이제 아시아 청년 대회 이제 참가곡들 중에 영어권 국가들이 또 가장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영어 곡들을 많이 좀 선곡이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부름으로써 어떤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음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네. 예, 그런 영어 곡들을 1박 2일 동안 중점적으로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아, 네. 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외국 곡들 특히 뭐 발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와주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 루피노 수사님이라고 네. 프란치스코 스토어의 소속의 수사님이 미국 분이 계세요. 네. 그 수사님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저희와 연락이 돼서 네. 그게 교구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닌데도 네. 예, 손수 오셔서 자비 들여 오셔서요. 두 네. 번이나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영어곡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가 뭐 노래 부르는 느낌이라든가 예, 전체적인 어떤 좀 이렇게 컨트롤과 네. 뭐 지도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선생님 네. 도움이 굉장히 컸죠. 네. 네. 직접 자비를 들여서 몇 번 정도 오셨나요? 두 번 오셨어요. 네. 네. 자비를 들여서 직접 예, 이걸 오셔서 예. 노래를. 네, 너무 대단하신 감사드리고 또 직접 루피노 수사님이 작곡하신 곡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번 네. 그 영어곡들 한 8곡 중에 네. 예, 그 글로리 오브 더 러브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루피노 수사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데 네. 아주 곡이 정말 네. 정말 좋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곡인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또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시사님께 도와주고 계셔서 큰 힘을 받고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사야 53 그리고 합창단에 함께 또 부인분과 함께 소속되어 있으신데요. 네.
엄마 아빠가 지금 뭐 평일에도 연습하시고 주말 내내 이렇게 연습 가고 봉사 가시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돌보시는지. 저희 애들한테 제일 미안한데요. 제가 딸만 둘이에요. 7살, 4살인데. 아, 제일 미안하죠. 그리고 사실 요즘처럼 연습을 또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총인대회 준비한다고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고생이시죠. 그래서 특히 또 주로 외갓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많이 봐주시는데. 아, 뭐,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하는 동안은 예, 아이들한테 미안한 만큼 더 잘해주려고 아이들과 또 예, 평소에는 많이 놀아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 출연하신 기회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애들 엄마하고 애들한테 또 해볼게요. 우리 큰딸 채원이, 김채원, 비와, 비아, 그다음에 둘째 딸 김지연, 그레고리아. 예, 딸둘 이쁘게 잘 커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다. 앞으로도 예, 지금처럼 이쁘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그리고 우리 애기 엄마 이경희 율리아한테도 너무 많은 걸저 때문에 포기하게 하는데 그래도 항상 고맙고 이번에 행사 잘 치르고 또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잘 했으면 좋겠어. 고맙고 사랑해. 아, 좋습니다. 아, 또 아이들이 좀 주말에 못 놀아주는 것에 서운함이 조금 덜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시아 한국 청년 대회가 이제 8월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앞으로 계속 찬양사도로서 본인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목표, 특별한 뭐 목표를 따로 이렇게 잡지는 않았고요. 그냥 더좀더 외지고 뛰고 한데더 찾아다니고 예,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어두운 곳에 또 빛을 밝히러, 또 찬양의 빛을 밝히러, 다니시는 또 찬양사도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애주가 한입에 사는 노래다 이 코너가 본인의 좋아하시는 노래를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신청해 주실 노래가 있다면요? 이제 8월에 있을 아시아 청년대회, 한국 청년대회가 아무래도 아시아 한국 청년들에 대한 이제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이니만큼 김태진 신부님의 축제를 예, 한번 신청곡으로 해볼게요. 아, 네. 아주 신나는 노래 또이 여름을 날려줄 수 있는 신나는 노래 신청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름이 더워지면서 점점 준비하시기 더 힘들고 벅차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시고 훌륭한 잔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청곡 김태진 신부님의 축제 듣고 오겠습니다. 하느님께 노래를 불러드려라. 하느님께 환성을 올려라. 음악을 울려라. 더 세워진 과장구를처럼 공공 울리며 슬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뜨더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는 나팔을 불어라. 이 날은 주님 우리 위해서 마련하는 정의 날이니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채워봐요. 형제의 사랑 속에 대신 주님 채워요. 주님을 yeah! 생과 중과 장군을 쳐라. 광고 울리며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뜨더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는 에나파를 불어라. 이 날은 주님 우리 위해서 마련하는 종이 날이니 사랑해요.
네, 흥겨운 노래죠. 김태진 신부님의 축제. 그렇습니다. 아시아 한국 청년대회, 이거 모두 우리 축제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만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잔치 안에서 정말 많은 아시아 청년,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기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고 힘써주시는 모든 봉사자들, 우리 김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상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가 파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 그가 탄 기차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한꺼번에 특실로 몰려들어가서 이 슈바이처 박사를 찾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실에서 이번엔 1등 칸으로 넘어가 봤어요. 몰려가서 이제 1등 칸을 샅샅이 뒤졌으나 거기에도 안 계시더랍니다. 외모가 워낙 튀시니까 살짝만 봐도 알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다시 2등 칸으로 가봤으나 거기서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안 타셨나? 그러면서 모두 허탈해하면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기자 한 사람이 혹시나 하고 3등 칸을 기웃거리다가 슈바이처 박사를 차단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딱딱한 나무 의자에 꽉 끼어 앉아 퀴퀴한 악취로 가득한 3등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한쪽 구석에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들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께서 어쩌자고 이렇게 냄새나고 불편한 곳에서 고생스럽게 가십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잠시 후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특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정말 낮은 삶을 이야기해준 단면인데요. 내가 필요한 곳에 도구로 써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지치지 않는 봉사자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그룹4가 부른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듣겠습니다. 애주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다 김용주 스테파노였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가족의 하소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들 수 있죠. 오 나의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 나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만 위로하고 이해를 받기보단 이해하며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으로서 받고 용서를 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